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천천히. 자, 이렇게 다려주신 윤기 많이 올라오죠? 예, 곱슬인 경우에, 곱슬머리인 경우에, 네, 이렇게 다려서 하시면 웨이브가 굉장히 깨끗하고 탄력있게 나와요. 그래서 덮개 아이롱이 필요합니다. 네.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열펑킴 머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모발을 보시면 굉장한 데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아쿠아프라틴 A로 샴푸를 하고 나와서 모발 진단을 해보니까 편모성 곱슬이에요. 이렇게 생선같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제가 C3에다 아쿠아프라틴의 세펌프를 넣어서 전체적으로 도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처리 10분 하고 그 다음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쉽게, 예, 손상이 심한데 제가 아쿠아프라틴의 세펌프를 넣어서 C3에 넣어서 도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포하고 열처리 10분 하고 다시 한번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10분 했습니다 하고 컬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편모성 곱슬이기 때문에 자, C3로 1차적으로 아쿠아프루틴 A 해서 10분 열처리를 했어요. 하고 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극손상 머리지만 맨 처음에 그 극손상 펌제로 환원제로 1차 도포하고요. 2차에서는 펌제로 도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보시면 굉장히 데미지가 있는데도 예, 견뎌주고 있습니다.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화 보실 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하고요. 그 다음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1차적으로 수분 조절한 다음에 자, 더블로 피카의 장점인 더블로 뿌리를 살려보겠습니다. 90도 각도 들어주시고요. 13mm로 위에서 아래로 자, 여기에요. 글러브 뚜껑이 45도 각도에서 움직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움직여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뿌리가 많이 살지만 피카는 13mm로 한 다음에 17mm. 네, 17mm로 다시 한번. 네.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훨씬 더 뿌리가 확실하게 많이 살아요. 자, 이 상태에서 자, 글러브를 똑바로 하신 다음에 이렇게. 와우, 많이 살죠? 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번 해볼까요? 자, 자, 슬라이스를 이렇게 길게 떠주세요. 길게. 피카는 봉이 길어요. 그래서 자, 13mm로 네, 수분 한번 건조하시고 자, 여기서 네, 글러브 뚜껑이 어디 있나요? 45도 각도에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뿌리를 살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일까요? 이 부분일까요? 네, 이 부분에서 이렇게 조금 글러브 뚜껑으로 해주시면 예, 덮개를 그렇게 해주시면 더 확실하게 뿌리가 삽니다. 자, 이 상태에서 1차에서 하시고 2차에서 다시 17mm로 자, 자, 이렇게 하시고 자, 글러브 뚜껑을 45도 각도에서 뜸을 한번 줘보세요. 자, 이 90도에서 뜸들이는 거와 45도 각도에서 뜸들이는 거하고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예, 한번 피카에서 알려드리는 이런 테크닉도 한번 해보세요. 자, 굉장히 많이 살죠?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뿌리 더블로 살리고요. 이렇게 피카는 세 파트로 나눠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우측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우측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두 파트로 나눌 거예요. 우측도. 그래서 아마 일반 원권 아이롱으로 하시면 짧다 보니까 여기도 다섯 파트로 나눠서 또 얇게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피카는 봉이 길어요. 길기 때문에 또 그래서 열의 면적도 굉장히 빠르겠죠. 그래서 빨리 끝나요. 네. 그래서 저는 얇게 안 뜨고 그냥 바로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덮개, 아이롱 덮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와인딩이 끝납니다. 아이고, 아이롱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런데 많이 고정관념이 깨질 거예요. 피카는. 왜 그러냐면 피카는 봉이 이만큼 기니까 열 전도율도 엄청 나겠죠. 그래서 스피디하게 아이롱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벗어나했죠. 자, 굉장히 길기 때문에 쉽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19mm입니다. 19mm로 한번 수분 조정하시고요. 자, 빗을 아이롱에 붙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여긴 첫 뜸이 아니에요. 네. 너무 쉽죠? 네.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덮개 아이롱만 덮어주세요. 그리고 5초 뜸 들이신 다음에 다려주시고, 눈이 올라오시는 게 보이나요? 네. 자, 우리 고객님 머리 묶지 않고 그냥 편하게 풀어놓고 싶다고 그래서 그렇게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자, 벌써 오른쪽 사이드는 벌써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왼쪽 좌측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좌측 파트도 두 판넬로 나누시는 거예요. 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놓으시고요. 피카는 장점이 봉이 길어요. 그러니까 스피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거는 폴리예요. 폴리인데 저는 수분 조절할 때 또 컬을 강하게 할 때는 폴리를 분사를 해서 합니다. 자, 수분 한번 조절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원권 아이롱 한 다음에 어때요? 시간 너무 많이 예쁘게 잘 나오는 건 아는데 아이롱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피카와 함께 하시면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펼치시면서 네, 자, 또 했어요. 그 다음 파트 들어가겠습니다. 아이롱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빠르고 폴리 한번 분사해 주시고요. 컬을 강하게 내기 위해서 저희 폴리를 분사를 하고 하시면 좋습니다. 자, 수분 한번 자, 이렇게 끝까지 해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빗을 딱 아이롱에 붙이세요. 조금 기다려 주세요. 이건 첫 뜸이 아니고 수분이 건조되도록 조금 기다리시면 이렇게 빗 사이로 머리카락이 톡톡톡 하고 올라와요. 벌써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자,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서 자, 두 바퀴 됐죠? 자, 이렇게 많이 올라오네요. 자, 이렇게 해서 벌써 다 건조됐어요. 자, 내 앞으로 놨다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백파트 마지막 판넬입니다.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세요. 저는요, 자, 이렇게 수분이 건조되어 있으면 폴리를 뿌려줘요. 그래서 수분을 조정하시고요. 자, 폴리로 분사를 하시면 컬이 강하게 돼요. 그러니까 컬이 더 탄력 있게 좀 더 확실하게 나오겠죠?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그리고 조금 기다려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이 부분이 건조가 되면 네, 빗과 아이롱 사이로 머리카락하고 빗 사이로 머리카락이 이렇게 톡톡톡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와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덮개 아이롱이겠죠? 이 상태에서 자, 돌돌돌 천천히 두 바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다려주십니다. 윤기 많이 올라오죠? 네, 곱슬머리인 경우에 네, 이렇게 다려서 하시면 웨이브가 굉장히 깨끗하고 탄력있게 나와요. 그래서 덮개 아이롱이 필요합니다. 네,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자,
제 느낌에는요 잘 나왔어요. 네,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아이롱으로 시컬 펌 예, 멋지게 또 한번 연출해 봤습니다. 원장님들도 또 참고하시고 좋은 작품 많이 만들어주세요.